레고 따단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따하.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저희 집에 있는 이 레고들을 소개해주는 컨텐츠를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안으로 들어오시죠. 자, 이쪽으로 돌아오시면은 어? 뭐야 이거 건담 아니에요? 아, 건담이죠, 건담. 이거 레고 유튜버 전문가 아니에요? 이 뭔 개소리야? 아, 접다니. 이게 지금 원래는 여기가 다 싹 다 이제 레고를 넣어놓던 진열장인데요. 제 2의 취미로 건담을 또 하고 있거든요. 뭐 영상에서도 뭐 쇼츠나 뭐 롱폼으로도 뭐 종종 올렸었는데 레고가 빠진 자리를 건담들이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레고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중대 발표는 바로 제가 레고 사무실을 차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서 지금 저희 집이 약간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제 방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 들어오시면은 지금 약간 정리가 잘 안 돼 있긴 한데, 안에 이 레고들이 좀 많이 듬성듬성 해지고, 이제 뭐 건담이라든지 프라모델들이 좀 채우고 있죠.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집에 있는 레고를 사무실로 다 가져가기에는 거의 이건 불가능이야.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레고들이라든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좀 진열하면 이쁜 것들 위주로 사무실에 일단 옮겨놓고 나머지 이런 레고들은 그냥 이대로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진짜 이 침대 자는 공간 이외에는 이불도 정리 안 해놨네. 야, 이 날것의 방송. 자는 공간 이외에는 전부 레고랑 건담이다. 진짜 이게 사람 사는 공간이 아니야. 하고 일단 나가시죠. 이쪽 오시면은 이 거실에도 역시 진열장이 있었죠. 보시면은 이제 거의 전이랑 뭐 동일한데 맨 위에 이제 소닉이 좀 추가됐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 사무실로 간 레고의 빈자리는 이제 프라모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이제 디지몬들이라든지 피규어 라이즈에서 나온 워그레이몬, 오메가몬 이렇게 디지몬들이 있고요. 밑에는 MG 등급의 제타, 더블 제타 뭐 이렇게 발바토스까지 MG 등급의 건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건담과 레고가 섞여 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 방이 제가 여태까지 정말 수많은 영상을 여기서 이제 레고 따단 하면서 찍은 그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 하, 진짜 이 배경 익숙하시죠? 자, 보시면 여기도 뭐 이렇게 비어있는 곳이 있는데 역시 이 비어있는 레고들은 다 이제 사무실로 옮겼고요. 정말 여기서 한 3, 4년 정도 정말 레고 따단 채널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을 참 많이 만들었던 소중한 공간인데 이제는 이곳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사무실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여러분, 드디어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야, 제 인생 첫 사무실인데 지금 레고 때문에 이렇게 사무실까지 차리게 되네. 이쪽에 보시면은 들어오자마자 누가 봐도 레고 유튜버 사무실이죠. 이렇게 이제 대형 피규어랑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콘텐츠로 썼던 피규어들 이렇게 좀 놨고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 받았던 샀던 그런 레고 이런 제품들이랑 닌자고 박스들 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사무실을 이제 쓰는 건데 정말 뭐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그 비용을 뛰어넘을 만큼 후회하지 않고 아주 만족 중이다. 먼저 이쪽으로 한번 같이 이동을 해보시죠. 야, 이거 사자성 진짜 제가 오픈런 해가지고 샀는데 아직도 못 만들고 있어. 아, 이거 진짜 빨리 만들어가지고 진열해 놓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크적선이고 이쪽에는 이제 뭐 루니툰즈랑 디즈니 피규어들 귀여운 애들 좀 갖다 놨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거 제 보물이죠, 보물. 닌자고 피규어들. 진짜 닌자고 옷이 정말 시즌1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전종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뭐 카이, 콜, 니아 친구별로 이제 다 모아놓고 있는데 아마 이 닌자고 피규어는 한 2, 3년쯤 되면은 이 책장 하나가 다 차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네들은 특별 케이스에다가 이쁘게 진열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인형들이 있는데 이건 또 이제 제 동생이 사무실에 놀러 왔다가 이렇게 인형을 또 주고 갔어요. 이렇게
호빵맨이랑 세균맨까지.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몽키키드, 천개 화가산 용궁, 그리고 밑에는 배트맨. 제가 이 몽키키드 제품 중에서 항상 추천드리는 게 바로 요 세 가지 3종 세트거든요. 육해공. 그래서 얘네 셋은 이렇게 같이 둬야지 기분 좋거든요. 훨씬 더 이쁘게 멋있게 진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놨고요. 그리고 제가 배트맨 같은 경우는 뭐 전종을 모으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배트모빌만 이렇게 소소하게 모으고 있는데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얘네들은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놨습니다. 너 중구형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제가 뭐 영상 편집하거나 기획하거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컴퓨터 작업을 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거의 사무실에 거의 한 가운데다가 이렇게 자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또 그리고 이 창문 옆을 좋아하다 보니까 바로 뒤에 또 창문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창문 바로 앞에다가 제 이제 작업 공간을 마련해 놨고요. 또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좀 약간 어질러져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레고 창작이 필요할 때나 또 이제 쇼츠를 보면은 제가 이런 레고 블럭 가지고 되게 막 여러 가지 이제 퀴즈 같은 걸 좀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고민하거나 이제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 브릭들을 정리하려고 이 브릭함을 샀는데 사놓기만 하고 아직 정리를 하지 못했어요. 이 널브러져 있는 거 봐. 그래서 언젠가는 얘네들은 이제 또 이제 차곡차곡 컬러별로 정리할 예정이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건담인데 이제 약간 앙상블 시리즈라고 레고로 치면은 이제 미니 피규어 뽑기 시리즈 걔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요즘 이렇게 작지만 퀄리티 좋게 이 도색까지 다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이제 뭐 어디 뭐 뽑기샵이나 가챠샵 갔을 때 요런 애들 하나씩 뽑아와가지고 모은 게 또 요 정도 됐습니다. 회의 공간인데 뭐 여기서 앉아서 이제 같이 회의를 하거나 잠깐만 여기 조명을 또 켜줘야 돼. 여기는 따라라라라 이거지 이거. 자! 별빛이 내린다 이거야. 제가 이번에 큰 맘 먹고 마이 뮤지엄 5003번 진열장을 사버렸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제가 가장 아끼는 닌자고 레고들이 들어가 있고요. 좀 약간 비어있는 공간도 있는데 이제 신제품이 또 나오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좀 자리를 좀 약간 비워뒀습니다. 이쪽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 최신 드래곤 전함이죠. 닌자고 친구들 드래곤 라이징에서 타고 나오는 것들. 그리고 여기는 하이드로 바운티, 닌자고 최초의 잠수함. 아, 멋있어. 그리고 밑에는 이제 골든 닌자 피규어들을 쫘라라라라락 모아놨습니다. 골든 울트라 드래곤이랑 같이. 그리고 원소 마스터들. 닌자고에는 이제 닌자고 친구들 말고도 뭐 빛이라든지 뭐 철이라든지 뭐 자연, 독, 뭐 연기 이런 여러 가지 원소를 쓰는 마스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모아놨고 여기도 이제 뭐 드래곤 전함이랑 랜드 바운티 이렇게 대형 탈 것들이 좀 있고요. 밑에는 에어지쥬 사원이랑 스펜지쥬 수도원을 같이 놨는데 얘네들이 이제 컬러가 맞아서 그런지 이렇게 같이 둬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뭔가 이런 사원 형태. 그리고 아 이거는 진짜 꼭 같이 두고 싶었어. 닌자고 정원이랑 그 다음에 마켓. 왜냐면 이게 둘이 이렇게 보시면 합체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진열장에 이렇게 합체해서 들어가는 진열장이 되게 드물어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맞추지 않으면은. 근데 이 진열장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닌자고 정원 그리고 마켓까지 이렇게 합체해서 놨고요. 이 진열장을 사게 된 게 원래 집에 있던 진열장이 요거보다는 이제 훨씬 작고 LED가 없거든요. 근데 LED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더라고. 이쪽 한번 꺼볼게요. 끄면 이거야. 키면 이거고. 여러분 이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아, 나 이거 보고 진짜 이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이 진열장 이 같은 레고여도 어떤 진열장에 넣느냐에 따라서 뭐 건담도 그렇고 굉장히 이뻐 보이고 이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LED도 1단, 2단이 있어요. 1단,
이렇게 백색광, 그 다음에 이 사이드에도 LED가 있거든요. 풀옵션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노란색 빛. 하, 이게 완성형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이거 좀 가격은 조금 이제 주고 샀는데 정말 그 가격이 이제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한 번에 이렇게 끝판왕 진열장을 사버리는 것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끼는 이렇게 레고를 딱 보면서 이제 레고 멍도 때리고 아 이거는 진짜 잘 산 것 같아. 그래서 마이뮤지엄으로 이렇게 두 대 딱 놨고요.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나무 진열장이 하나 둘 셋 똑같은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입구에서 봤던 진열장이나 저쪽에 있던 요 나무 책장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레고나 이제 프라모델 두는 책장은 아니고 여기 전에 사시던 임차인 분이 이제 화장품 하시던 분인데 화장품 지셔라는 그런 책장인데 이거를 이제 제가 싸게 구매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레고랑 이제 프라드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몽키키드, 메가폴리스 시티랑 울트라 로봇. 이게 진짜 아니 로봇가 무슨 도시만에 사이즈가 밀리지가 않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닌자고는 아니고 이 닌자라고 정말 그 닌자고의 전 버전인 그 닌자 시리즈 되게 올드 레고인데 요것도 제가 옛날에 한번 이제 구매하고 리뷰하는 컨텐츠를 한번 찍었던 건데 이렇게 갖다 놨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스톤 사원 이렇게 같이 놨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얘네들은 사실 이제 레고는 아니고 프라운 모델들인데 맨 위에는 이제 슈퍼 로봇들 뭐 마징가라든지 게타 가오가이거 얘는 건담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제가 SD 로봇들 좋아하거든요. 요런 이제 뭐 이등신 요런 머리 크고 요런 이제 건담들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제 쫙 모아놨습니다. 귀엽죠? 밑에도 역시 이제 SD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얘네는 우주세기라고 하죠. 뭐 건담이랑 퍼스트 건담이랑 제타 건담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MGSD라고 잠깐 보여드리면 SD인데 디테일이 하, 예술이야 예술. 건담도 뭐 등급이 있잖아요. HG, MG, 뭐 PG. 근데 SD에 MG를 붙여가지고 SD에 이제 상위 단계 요런 발바토스 아주 멋있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에다가 뭐 꽃을 갖다 둘까 뭐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풀을 갖다 놨거든요. 근데 이게 나름 여기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해가지고 나름 이 테이블이 좀 더 화사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제 사무실에 놀러 오시거나 하면은 여기서 같이 이제 뭐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제가 이 이케아 선반은 이제 뭐 레고 박스라든지 건담 박스 아직 조립 안 한 것들을 이제 조금씩 갖다 두려고 여기다 이제 설치를 해놨고요. 보시면은 이제 사무실이 두 면이 이렇게 쭉 다 창문이에요. 창문 이 블라인드를 쳐놨는데 그래서 좀 이 창문도 좀 막을 겸 해가지고 이렇게 아직 조립하지 않은 건담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이 레고들도 여기 있고요. 참고로 이 트리하우스는 제가 영상에서 매번 얘기하는데 4, 5년 전에 생일 선물로 5년 전인가? 받았다가 아직도 못 만들었어. 하, 진짜 이제는 이 안에서 진짜 나무 돼가지고 썩었을 것 같아. 그래서 트리하우스 있고 제가 좀 약간 이 나무 컬렉션 좋아하거든요. A자형 오두막이라든지 뭐 호커스 포커스라든지 이런 나무 집들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컬렉션 이 레고들은 항상 나오면은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집에도 더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공간이 이제 보통 제가 생각했던 거는 여기서 이제 제품 디테일샷 촬영하고 이렇게 배경지 같은 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배경지를 여기다 쫙 깔고 뭐 레고 사진이나 영상 촬영 등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뭐 지금은 아직도 그 외에는 어떤 공간으로 쓸지는 모르겠어요. 뭐 생각하기로는 TV나 아니면 닌텐도를 좀 갖다 놔서 좀 누가 오면은 같이 게임도 하고 뭐 그러는 공간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쪽으로 한번 오시면은 여기는 이제 뭐 주방인데 사실은 제가 거의 뭐
여기서 한 좀 지내보니까 요리를 해먹기보다는 거의 뭐 시켜먹거나 이 앞에가 먹자골목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나가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은 있지만 거의 사용은 안 하게 된다. 그리고 안쪽으로 오시면은 자 여기 그리고 뭐 세면대가 있고 요쪽에는 자료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 공간 여기는 진짜 정말 은밀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만 들어가는 곳인데 살짝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주 은밀한 화장실 그래서 이제 자료실이지만 여기는 화장실이다. 그래서 이 간판이 전 임차인 분께서 여기다가 자료실로 붙여놓으셨는데 여기 화장실인데 자료실을 붙여놓으셨는지 그래서 뭐 이거 떼야 되는데 아직 그냥 이렇게 두고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 사무실에서 영상들을 찍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 새로운 공간에 오고 또 새로운 장소에서 오다 보니까 리프레시도 되고 또 되게 설레기도 하고 유튜브를 또 처음 한 때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곳에서 만들 영상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또 영상을 만들 수 있던 것도 이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제 6월 달에 신제품이 엄청 나오잖아요. 저도 뭐 닌자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열심히 찍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바!